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귀여움이들 오늘 분갈이 해보려고요. 어메이징 그레이스. 키르 히메르라고 얘는 처음 보는 아이예요.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. 다재지었고 이 아이는 금송이라는 아이예요. 청솔 많이 키우시잖아요. 걔랑 똑같은데 아주 미니한 아이예요. 정말 미니해요. 요 분도 작은 분이거든요. 근데 이 아주 작은 분이에요. 요 분에 이렇게 들어갈 만큼 작은 아이예요. 금송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여기 돌림판이랑 받은 거 새로 한번 해보는 의미로 오늘 작은 애들 분갈이 해요. 이거 돌림판이랑 같이 어느 분이 협찬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요 깔판이랑 보내주신 거 오늘 요 동그란 깔판을 예쁘게 깔고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이 금송이라는 아이는 진짜 청솔이랑 많이 닮았어요. 미니하게 개량을 한 걸까요? 너무 귀엽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진짜 작은 분이에요.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. 뿌리가 그닥 많이 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흙 많이 털지 않고 그냥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모아서 심어 볼게요. 또 분이 작은 분에는 너무 또 일반 다육 화분에 심듯이 너무 또 탈탈 털고 또 상토를 너무 안 넣으면 얘들이 영양이 없어서 어떻게 자라겠어요,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일반 다육 배합토에다가 상토 성분을 조금 섞어서 제가 해줄 거예요. 다른 아이들, 조금 큰 아이들을 심을 때는 굉장히 제가 흙을 박하게 써요.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색감이 아마 상토 색감이 더 보일 거예요. 이게 있어도 그냥 화분을 돌리네요. 습관적으로. 습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사람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. 밑에 돌림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화분을 만지고 있습니다. 아유, 웃기죠? 작아서 돌릴 것도 없지만은, 웃겨요, 내가. 하면서도 막 웃긴다니까요. 귀엽게 귀염귀염해요. 정말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청솔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. 근데 청솔이 아니고 금송이라네요. 분이 작아도 그냥 할 건 다 하죠. 위에 마감 마스터도 올려주고. 이게 윗부분이 앞부분이라 앞에는 조금 키 작은 아이들 심어 줬고요. 나름 귀엽다, 그죠? 귀엽죠? 귀엽습니다. 그 다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여기다가 당근 마켓에도 산 12개 만원짜리 분에다가 여기는 밑에 그냥 그
마사도 안 깔고요, 바로. 분이 너무 작았어요. 바로 그냥 가죽 배합토를 쓰겠습니다. 이것도 색감도 너무 예뻐요. Amazing Grace예요. 이름 참 거창하다, 그죠? 아직 이게 막 키우는 아이라 지금 상토, 완전 상토 승분이에요. 그래도 색감은 예뻐요. 멀로 느낌이랄까, 뭐 그런 느낌. 제가 요런 동글동글한 아이들 좋아합니다. 아직 어려요. 색감은 이렇게 났어도 뿌리가 많이 굳혀지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뿌리가, 상토에는 확실히 뿌리가 이렇게 길게 많이 들어가죠. 뿌리가 그러니까 잔뿌리잖아요. 근데 돌이 조금 흙이 좀 측박하면 얘들이 이게 막 이렇게 흙 속을 헤매고 다니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가 좀 짧아도 조금 긴 것 같아요. 뿌리가 좀 짧아도 굵은 것 같죠. 상토에는 애들이 뿌리를 뽑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쑥쑥 잘 들어가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. 뿌리가 그 대신에 별로 안 튼튼하다는 거죠.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. 애기 해요. 아직 얘는 애기 해도 예쁘네요. 이렇게 작은 분에 심는 것이 더 힘들어요. 작은 아이 심는 게. 조금 큰 분에는 그냥 큼직큼직 한 분에 하면 금방금방 하는데. 얘들은 좀 진짜 세심하게. 제 성격이 안 맞게. 세심하게. 이제. 글씨 다 쓰지도 못하겠더라고. 너무 글씨가 많아서 이렇게 제가 스티커를 써서 붙였어요. 뒤로까지 가게. 그래도 이쁘다, 그죠? 너무 귀엽네요. 너무 예뻐요. 뺨. 키르 히메르라는 아이. 예쁘죠? 이 아이도 여기 제가 있던 빈 화분에 그냥 심어볼게요. 키르 히메르 이름이 낯설어요. 와우, 이거 물 준 지가 얼마 안 됐네요. 흙을 꽉 잡고 있습니다. 뿌리도 여리여리하고 그냥 하엽대고 대충 떼서 그냥 얘들은. 얘가 막 색감으로는 굉장히 연륜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. 근데 뿌리 보니까 너무 여리여리해요. 상토에서 자라서 그러겠지만
적당히 털고 심을 줘야 되겠어요. 갑자기 이렇게 거칠은 밥을 주냐고 애들이 깜짝 놀랄까봐 제가 상토 성분을 조금 높였어요. 또 쬐그만 거 이런 거 만지고 있는 게 씨, 저는 재밌어요. 작은 거, 작은 아이들. 귀여워요. 색감상으로는 굉장히 굳혀진 아이 같죠? 근데 뿌리가 너무 연약해요. 키르 히메르. 이렇게 항상 분갈이 한 날짜를 이렇게 적어주거든요. 이 작은 콩분들은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. 이큰 분들은 조금 뭐, 한 2년 이렇게 안 해줘도 되지만, 이 콩분들은 속에 영양이 별로 없잖아, 그죠? 그래서, 이렇게, 키르히메르, 어메이징 그레이스. 이 아이는 금송입니다, 금송. 예쁘죠? 예쁘죠? 요 12분 걸렸네요. 요 3개 하는데. 예, 이쁩니다. 제가 봐도 이쁩니다. 귀엽습니다. 함께 이쁜 거 봐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늘 행복하세요.